자, 까단 방송 이어서 갑니다. 아까 노브고로드를 남겨두고 볼스카놈들을 다 잡았었었는데, 이제 뭐 하지? 스카바를 쳐볼까? 시작하자마자 잘한 짓이다. 로드 할게요. 다시 한번 해보죠. 포화라는 게 러시아 친구가 70명 남았네.
떨죠. 끝났습니까? 자, 푸스쿠프 점령했습니다. 자, 모스크바의 푸스쿠프 점령했고요. 이번 르제프 쪽으로 한가 보죠. 실패했네.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?
성구조는 대략 알겠네요. 자, 모스크바 용병, 러시아 용병을 고용하는 건 처음인데, 르제프였죠, 아까 우리 군 가던 데가. 미나씨 안녕하세요. 프스코프를 부여했답니다. 일단 르제프는 공격합시다. 그냥 좀 더 돌격할걸.
자, 르제프 점령했습니다. 그다음에 저 어딥니까? 스코프가 포위됐다 그러는데 몇개 안돼 이것 때문에 바이온스 방송하기 싫다. 다른 건 다 좋은데. 폴스카하고 스베리에가 저한테 공격을 걸었습니다. 일단 스페리의 놈들하고는 휴전하고요. 폴스카는 우리가 칠 수 있을까? 노브고로드를? 아, 저걸 어떻게 쳐요? 저걸 어떻게 함락시켜? 내가 얘들하고 전쟁을 잘못 꾼 거야. 그러니까 얘들한테 도시를 하나 남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너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. 도시는 쉽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도시에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. 바보같이 굴었던 거죠. 도시는 공성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게임에서는. 페리성 공격합니다.
개무섭네, 개무서워. 선구자가 좀 특이하네요. 왜 이래? 왜 못 올라가? 선구조가 좀 이상한데 좀 그렇네요. 자, 다시 트베르로 가보죠. 저 뭐야? 나 치려고? 자, 공격합니다.
안녕하세요. 있는 줄도 몰랐네. 씨. 끝인가요? 끝이네요. 네. 코자트와 우크라의 역사 얼만데? 코자트가 아니야? 코자크 아니야? 코삭 아니야? 코삭? 베리성 트베리성이죠. 트베리. 어. 예, 그냥 돈 주고 협상 맺어버립시다. 22,500원. 아유, 비싼 거네. 나도 옛날엔 그렇게 많이 책을 읽었었어요. 요즘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안 읽지. 네, 그럴 수가 없어. 한 번에 했으면 좋겠나도 그게 안 돼. 너무 힘들어 할 때마다. 손가락이 관절이 나갈 것 같아. 아, 드디어 끝났다. 아자그 길은 또 스베리 땅이네. 툴라 툴라랍니다. 툴라 자 툴라랍니다. 폴스카 놈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었다네요. 아 참 여러분 영상 끊을게요.